준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애들이 하는 새로운 것, 어른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른과 함께 차근차근 새문물을 배워보는 새문물 운동. 안녕하세요. 잘 알아보세. 새문물 운동 안내자 임섭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문물을 배우러 온 새문물 운동 참여자 박범준입니다. 자, 오늘 알려줄 새문물은 바로 ASMR입니다. ASMR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부장님은 ASMR을 알고 계시나요? 나는 그냥 백색소?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ASMR은 네. 뭐 사전적 용어로 자율감각 쾌락 반응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소리로 느끼는 즐거운 자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오, 신기해. 와우. 오, 이 ASMR 왜 젊은 사람들은 많이 보는 거죠?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봅니다. 속삭이는 소리나 살짝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평온해지는 힐링 받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들으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뭐 장작 타는 소리라든가 뭐 빗소리라든가 백색 소음 같은 그걸 통해 집중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이제 ASMR 영상을 보는 이유를 좀 이해하셨나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ASMR을 왜 하는지 알았으니 직접 ASMR을 해볼까요? 네. ASMR 영상 종류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먹방과 상황극입니다. 이제 먹방 같은 경우는 이제 먹는 소리와 그리고 만지는 소리, 이런 기타 등등 같은 소리로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콘텐츠고요. ASMR 같은 경우는 누적 조회수가 4억 뷰 이상 나온 그런 콘텐츠도 있다고 해요. 일단 상황극 같은 경우는 일상의 소리를 재현하는 그런 콘텐츠인데요. 머리를 자를 때 유난히 가위 소리가 크게 들리거나 이런 소름 돋는 감각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영상을 본다고 해요. 특이하네. 저희가 하는 상황극은 자연스럽게 먹방을 해보는 걸로 저희가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도구로는 커피 믹스, 콘플레이크 전마차, 결명자차, 현미녹차, 설탕가루입니다. ASMR 영상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팅글이 느껴지게 하셔야 돼요. 팅글? 팅글이랑 팅글이 뭐죠? 톡톡 튀는 짜릿한 쾌감 같은 그런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처음 들어서. 저희 두 사람이 카페 직원이 되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부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권위도 있으시고 하니까. 아, 권위는 없죠, 우리. 철학도 있으시니까 점장님을 하시고요. 아, 점장. 네, 그럼 제가 점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네. 철없고 네. 좀 생긴 게 살짝 야비하게 생겨서 저는 알바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근데 상황극이라니까 어서 오세요. 어떤 인식을 주문하겠어요. 티종님 녹차님. 요거는 그냥 예시인 거고 네. 요거는 소곤소곤한 어서 오세요. 어떤 음료 주문하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맞아요. 네. 여기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그만 좀 이상한데. 그럼 제가 AS라고 부장님이 MR 이렇게 R 할 때 좀 끌어주셔야 돼요. ASMR. 어서 오세요. 어떤 음료 주문하시겠어요? 녹차요.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ASMR을 왜 보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새로운 문부를 이제 알아보셨는데 어떠셨을까요? 신기했어요. 오늘은 뭐 우리 만들 때 재밌었고요. 아마 요걸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아마 제가 소리에 좀 더 민감해지지 않았을까. 꼭 교육적인 거 하나 붙인다면 그럼 남의 소리도 좀 더 기다려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중에 ASMR을 찾아보실 것 같으신가요? 아, 네,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제작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새로운 문물과 만나요. 잘 알아보세. 고생하셨습니다.